식사는 못해도 간단하게 네. 우리 꿀을 이용한 이제 참이라도 드셔서 네. 좀 허기를 좀 달래보시라고 네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너무 좋죠. 이렇게 일하다가 잠깐 아까 먹는 이 새참이 꿀맛이잖아요. 근데 진짜 꿀이에요. 수박 화채하고 토마토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식빵에 이제 네. 꿀 발라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육볶음 이제 했는데 그 양념을 이제 꿀로 해서 했으니까 좀 맛이 조금 틀릴 겁니다. 제육 양념을 할 때 보통 설탕을 넣는데 설탕 안 넣고 꿀로 만든 거. 예, 그렇습니다. 오, 제일 궁금한데 이거부터 먹어봐도 돼요? 예, 드셔보십시오. 한번. 자. 아니 여러분, 이 꿀 때문에 윤기도 자르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. 예. 이렇게 먹다가 목이 타면 아니 저만 먹어요.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. 역시 일한 다음에서 화채죠. 이 수박이 시원한데 꿀에도 향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예, 음식이 더 맛있는 느낌이 더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꿀이 뭐 캐나다산이다 아니면 예. 뭐 해외에서 또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아는데 예. 아니 이렇게 좋은 꿀을 왜 제주도 여기에서만 하는 거예요? 좀 보편화 시켜서 우리가 모두가 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면 안 돼요?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. 감귤꿀 이 브랜드 제주 브랜드화 사업을 해서 제주도 인증을 받아가지고 네. 그거를 이제 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더 나아가서는 수출길까지 열리면 좋게 좋을 수 있게 네.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. 진짜 네. 더 신선하고 또 우리의 꿀을 또 널리 먹을 수 있도록 예. 힘써주시기 바랄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여기에만 나는 이 꿀, 이 향기까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주도 찾으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맛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네.